우주선 도킹을 하는데 놔주래. 아이 진짜. 정말 짜증 나는구나. 저장이다. 저장도 안 되네. 진짜 엔딩이네. 체인지. 이번엔 안 오겠지. 나 30분을 엿을 먹이다니. 그것도 빅 엿을. 안녕, 세바스토폴 우주저역이. 어딨지? 토렌스호? 이게 토렌스호인가? 아, 이게 토렌스호구나. 붙어있는 거. 이게 지금 저기 도킹에 지금 붙어있어가지고. 철골 같은, 뭐야, 와. 철골 같은 게 지금. 이걸 지금 풀어줘야 돼. 안 그러면 같이 폭발할 거야. 겁나 멀다, 저기. 아, 여기 장치가 있네요. 다행히. 타고. 움직여, 움직여. 버튼. 또 자동전환 됐어. 아, 이제 좀 마음에 드네, 게임이. 아, 진짜, 씨. 아니, 신작 좀 이렇게 하지, 자동저장으로. 왜? 저장을 그따구로 해놔가지고, 사람 참, 피 말리게 하고, 막. 고개는 왜 꺾여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비스듬해서 그런 거 아닐까? Here, 발레인 도착했어요. 아마 거기 두 개의 장치가 있을 거야. 메커니즘이 그거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놔주도록 해. 이건가 봐요. 락, 락인데? 여기 락이, 여기 키카드, 액세스, 홀드, 다운. 자, 여기 키카드를 짚고 키카드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하나 놔주고, 이렇게 하나 풀었고, 다음 비겨봐. 아, 이게 왜 플랫폼이 올라가 버렸대? 이리 돌아가서 이쪽에 하나 또 있겠죠? 키카드 내리고, 키카드를 꼽아서. 자, 두 개 다 풀었다. 어? 에일리언이다. 저 퀸, 아니 저거 토렌스에 타려고 그러나? 와, 저것들 봐.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씨. 지켜보고 있다. 와, 무슨 중학교 때 담임 선생도 아니고. 어.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줄기 바라면 되는데 이제. 아이 몰라 이 그냥 열어. 뭐 설명서 읽고 그냥 눌러. 2분 내로 탈출해야 된대잖아. 누른 다음에. 나. 그다음. 다음 어디에요? 알려줘. 여기요. 액티베이트. 그러게 그 폭탄하고 비슷하네요. 영화 1탄에서의 마지막 네 번째. 우와. 오케이. 오 끌어. 오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어머. 저 에일리 사랑합니다. 노래도 잘합니다 에일리. 저 살려주세요. 오 세 마리. 아이고. 엔드 오브 더 헌트. 아 도전관이. 저렇게 큰 어주선도 한낱 먼지같이 사라지는구나. 중력에 이끌려서 가서 그냥 꼬라박았나봐요. 젤리바마 고맙다. 주인공은? 그러게. Relaine, I'm on my way up to the bridge. 어, 돌아왔다. 토렌스로. 자, 함교로 가시오. 벌레인을 함교에서 설마 복선이 있을까? 윌 가드너야 고맙다. 옷 갈아입어. 옷을 어디서 갈아입지? 옷 갈아입을 곳이 없는데? 벌레인? 벌레인? 오! 오 씨 진짜. 와 다운! 레프트!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뭔가요? 눌렀는데? 에어락을 열고 우주에다 그냥 싹 쏟아버린 건가? 어, 엘스리드님 고맙습니다. 우주미야 됐구나, 그냥. 야, 그러면 아만다 리플리는 결국 생존하지 못하고 우주에서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불빛이 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비행기가 구출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그 글라스의 머리 글라스에 불빛이 확 비쳤죠. 누군가 구출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This is Ripley. 이제 DLC가 남아 있습니다. 시고니 위버의 리플리가 나오는 1탄 주인공.
걔네 크루 애들의 이제 이야기라서. 아, 결국 엔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 정말 뻑적지근하다. 뻑적지근해 게임이. 힘들고. 뭐 20시간 넘게 걸린 다음에 그렇게 안 걸리네요. 저는 한 13-14시간 걸린 것 같은데. 장애곰돌이야 고맙다. 그로칼레야 고맙다. 20시간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오래 걸려도 15시간이면 볼 것 같은데. 철인님 팬가 있고 맙습니다. 슈퍼 햇빛 달빛 별빛사 고맙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에 아마 다 올라갈 겁니다. 이거 엔딩 크레딧까지는 보고 또 추가 영상이 히든 영상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도록 할게요. 네. 랭레야 고맙다. 아니야, 어제 오늘 합쳐서 20시간 안 되고요. 그 오늘 녹화한 영상이 4, 6, 8, 10, 12, 13개니까 6시간 반에, 그리고 올린 게 몇 편이냐면 13, 14, 15, 16, 17, 17개. 5시간, 11시간, 14시간 정도 되네요. 제가 플레이한 타임이 총 14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뭐 죽은 거 빼고 다이렉트로 달리면 아마 12시간이나 11시간이면 엔딩을 볼 것 같은데, 10시간까지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홀리가 고맙다. 고조고조고요 고맙다. 자, 이제 노멀 엔딩 봤으니까 하드 가야지. 하드는 아마 내가 더 빨리 깰 거다. 네, 유튜브에 전 영상이 다 올라가니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시기 하시면 됩니다. 완전 차갑다잉하고 고맙다. 저번주에는 반제장으로 재밌게 즐기고 이번주는 에일리언으로 재밌게 즐겼네. 눈물이 반짝 윌 가드너야 고맙다. 쫑아 고맙다. 멀티 엔딩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내가 본 엔딩은 그냥 내가 본 엔딩이지 뭐. 유동니가 고맙다. 저게 뭔 말이지? 내일은 DLC 하도록 하겠습니다. DLC가 솔직히 전 더 기대가 돼요. 왜냐면 DLC에 시고니 위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할머니지만. 물론 오늘은 낮방송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저녁에 해야겠지. 내가 곧 알았나. 고맙다. 두주불사야 고맙다. 라프야 고맙다. 에그니비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중계방 매니저를 좀 뽑으려고 공지를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래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이건 뭐지? 아, 고맙다. 아, 근데 진짜 빡시게 달려서 엔딩 봤네. 아, 내가 엔딩은 제일 빨리 본 건가? 그러면? 두 번째 날 만에 봤으니까 가득해서 고맙다. 쉐일리언 교수 논문아 고맙다. 아, 이렇게 오래, 왜 이렇게 길어. 아, 씨. 근데 엔딩을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굳이 앉아서 다닐 필요는 없네요. 네. 후반부 가면은 앉아서 다닐 시간보다는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닐 시간이 많은 것 같고, 물론 시간에 쫓겨서 그러긴 했는데, 그냥 뭐, 화방 얻기 시작하면, 그냥 뭐 날라다녀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화방을 일부러 아끼려고 잘 안 써가지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처음부터 막 툭툭툭 쏘면은 한 10발씩밖에 안 나가니까 쏘면서 가도 마지막에 하드는 잘 모르겠는데 노말은 뭐 별로 부족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 에일리언이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체감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화방은 확실히 체감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노이즈 그 수류탄을 잡음 수류탄을 던져서 한 번 소리가 난 곳엔 다시가 안 가야 되는데 두 번 속더라고. 두 번 속고 캐비넷 같은 것도 숨만 잘 참으면 열어보진 않는 것 같고 뭐 재수이기도 하겠지만 물론 불러올 때마다 랜덤으로 패턴이 바뀌는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뭔가 짜여진 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냥 걸려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그냥 오는 그 공포감 때문에 막 이렇게 숨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지. 실제로 깨보고 나니까 됐다. 없어 없어 뷰 보너스 아 없어 아이, 플레이 게임인데 이게 크류 익스펜더블 이게 DLC인데 아이씨 이거 내일이지 끝났습니다.